안녕하세요.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로 와 있습니다. 지금 와 있고 지금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요. 비 피해 없으시도록 방 안에서 제 영상 보시면서 구독 꾹 누르시면서 영상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좋은 꽃송이 버섯 한가마니 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. 슬슬 또 어슬렁어슬렁 잡밭을.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데는 여기가 고지가 한 700 조금 안 되는 곳인데 이렇게 좀 제가 좀 여기를 잘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곳인데 또 유달리 여기만 오면 머리털이 씁니다. 여러분들 머리털이 서서 이렇게 산에 다니시면서 이런 스틱이나 지팡이로 내가 왔다 이런 걸 가끔씩 쳐주면서 다녀야 됩니다. 그래야 동물들도 놀라지 않고 멧돼지도 놀라서 덤비는 일도 없고 뭐 여튼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는 꽃송이가 정말 많습니다. 여기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돌아봐야 알겠지만 꽃송이가 정말 많은데 꽃송이가 정말 많은데 특히 매의 눈으로 꽃송이 발견. 아직 크진 않습니다. 크진 않은데 일단 또 발견했으니까 또 한 주먹 어른 한 주먹만 합니다. 어른 주먹만 하고 어른 주먹 두 개만 합니다. 이렇게 아이고 달팽이도 한 마리 있고 이렇게 요 포인트는 제가 저 말고는 거진 우리나라에 뭐 그게 사람들이 발길이 안다는 곳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가 올라오는 데가 힘들고 해서 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두고 갔다가 이 정도 지금 어른 주먹만 제 주먹보다 좀 더 큰데 이 정도면은 한 일주일 있다 오면은 제 머리만 할 것 같습니다. 뭐 여튼 또 시작 좋습니다. 어이처럼 또 첫급발 개급발 아닌 영상 담도록 해버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좀 봐보세요. 이 잣송알인데 지금 이제 막 이 꽃송이 채채로 다니신다고 막 잡아 다니시고 하시면 오늘같이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날에는 이거 여러분들 봐보세요. 이거 크기가 저보다 제 손보다 더 큽니다. 크기가 엄청납니다. 아주 이런 게 막 떨어져서 여러분들 이렇게 던져도 이렇게 살짝 던져도 소리가 큰데 이거 나무에서 떨어진 거 머리 맞았다가는 작살 납니다. 작살 그냥 뇌진탕 즉사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웬만하면은 비 오는 날 우중산행 뭐 저야 뭐 원체 우중산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다지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 지금 오다 보니까 이 나무가 부러졌어요. 바람 때문에. 그러니 얘네들은 한 20m 30m 쫙 높이에 있는 애들이 떨어지면은 사람 그거 한번 맞으면 진짜 작살납니다. 작살나. 항상 안전산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돌덩이. 아 이쪽에 또 하나 오늘 두 번째 꽃송이 버섯 아주 짜금합니다. 이쪽도 또 꽃송이 버섯이 막 이제 땅을 파고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얘네들도 좀 잘 나오라고 도와줘야지 또 흙을. 아 너무 작고
지금 막 이제 막 나온 애들이라 얘네도 일주일 있다가 아까 개와 함께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근데 생각보다 좀 작년보다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. 꾸송이가 많이 보이진 않고, 아, 상태 정말 좋고, 비가 또 때마침 잘 와서 며칠 있다 오면은 아주 큰 꽃송이 버섯을 볼 것 같습니다. 그나저나 얘네들은 뭔 버섯이야. 얘네는 뭔 버섯이야. 어디 보자. 발로 차 버섯 지금. 또 어슬렁 어슬렁. 얘네들을 뒤로 하고 어슬렁 어슬렁. 아, 머리만한 거 한번 봐야 되는데. 어우, 바람이 아주 오늘 엄청 분다. 엄청 불어 아주 그냥 날아갈 것 같아. 오늘 네 번째 꽃송이 버섯 발견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래도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큽니다.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요거는 채취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사하고 있어요. 이렇게 사하고 있고, 요거는 집으로 직행 해야겠습니다. 여기도 막 자라고 있네. 이렇게 요것도 자라고 있습니다.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, 여러분들. 뭐 여튼 그렇다는 얘기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근데 제가 본 결과 한 300에서 500고지 정도에서는 좀 채취할 수 있는 애들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 700 이상, 1000고지 이상은 좀 조금 더 이르지 않을까, 이런 감이 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뭐 여튼 또 그런데 가서도 볼 수도 있는 거고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, 항상 산행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 계시면 안전 산행 하시고요. 또 내일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안녕히 계세요. Opkun.